주민들을 한국에서도 특파원 활동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정말 국경 지역에 갔을 때 진짜 누군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연기가 나온다 유튜브에서 연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 내가 여태 들어왔던 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제 상황이다 하면서 정말 현실감 그런 게 아,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여태 들었고 그런 보았던 것은 진짜 일어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경 지역 탐사도 한 목적이었지만 거기 갔을 때 그 탈북자 모자를 만나서 우선 저희가 작년 여태 모아온 돈 같은 거를 건네주고 그들을 돕는 과정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 과정 설명하고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지난 2012년 겨울 연길 투포한 동아리 아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연길로 향했다. 4미터가 채 안 되는 두만강을 앞에 두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 아이들. 수많은 탈북자들이 건너왔을 얼음물을 직접 마주한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눈이 쌓인 북한의 농밭과 민가들을 보며 저 땅에서 넘어온 아이를 만나기 위해 연길시로 향했다. 그 아이는 자기들과 나이가 비슷한 17살의 소녀라였다. 같은 시기 홀로 북한에서 넘어와 현재 할머니와 연변에서 살고 있다는 북별이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건 옅은 두려움과 경계심이었다. 저 중국 공안 측에서 어떻게 저희가 그런 내용의 활동을 하려는 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탐사하고 왔다가 호텔 방에 정말 아무것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안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른 저희 예선이 나 있던 예선이? 네. 랑 동갑인 여자애를 하나 만났어요. 이름이 별이었는데 그 별이랑 만나서 별이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고 별이한테 좀 저희가 남은 돈 생활비로 쓰라고 주고 뭐 가족한테 다 보내는 소리도 있었죠. 그러고 한국에 다시 왔어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고. 근데 그 아이가 받은 상처가 정말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저희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막 사소한 일에 막 투정 부리고 막 엄마한테 짜증나고 그랬던 게 되게 뭐지? 후회되고 아 내가 되게 어렸구나 그리고 그 아이와 삶의 목적이 되게 질이 다르거나 차원이 다르다는 걸 되게 느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난 늦은 밤 아이들은 남북 청년 통합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의 펜션을 찾았다. 남한과 북한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배워가는 자리였다. 도착했을 때는 통일 달력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침부터 이어진 학교 수업 때문에 이동하는 도중 새우잠을 자던 아이들은 금세 정신을 차리고 활동에 참여했다.
캠프가 끝난 후 청년 탈북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다. 언제 넘어오세요? 아, 저는 한 7년 됐죠. 그래서 2006년에 넘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 친구들은 제가 뭐 거기서 온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북한에서는 탈북이라는 걸 어떻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아, 일단 탈북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조국에 대한 배반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주의권 안에서, 그리고 경직된 사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이익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조직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조직에 합류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아, 저는 처음에는 이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넘어오면 어디 가든 다 똑같겠지만 이민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그 사회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또 잊지 못했던 것은 친구들이었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삶에 대해서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국가를 위해서 뭐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그거를 굉장히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데, 친구들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남미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직접 뭐 도와서 온다고 하니까 되게 감동했어요. 이 어린 친구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진짜 따라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갔던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이 있어도 있으니까 네, 그랬고, 만약에 소개를 하면 2009년도에 한국을 왔고 또 할머니랑 왔어요. 네, 할머니랑 왔고 되게 왔을 때는 뭔가 뭐라 그럴까, 아는 게 없으니까 되게 난감한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심지어 이제 사소한 거지,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고 싶은데 이거 이름을 몰라서 말해야 되는데 막 망설이고 있었어요.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말해야 되는데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읽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내 경험담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이제 노출되는 게 여자들이 그 성매매, 그 여자들이 상품화된 거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뭐 한족들이 남자들이 여자가 없으니까 북한 사람이 너무 많고 아니까, 나름 북한에서 왔어도 북한 사람한테도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그냥 여자로서의 그냥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여자를 이렇게 사가고 거기서 이렇게 여자들을 이용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어딜 것 같아요? 제가 말해줄게요. 강원도. 밤이면 이제 막 방송도 들려요. 대북 방송. 국군 방송. 한국 거. 한국 거. 왜냐면 우리는 보이니까 막 이제 저녁에 되면 이제 불 쫙 켜져 있어요. 근데 한국 쪽은 되게 환한데 북한 쪽은 어두워. 두문두문 있어. 중간 중간에. 주말이면 더욱 활기를 찾는 대학로. 이곳에선 대원외고 특허원 동아리가 주최하는 탈북 청소년 돕기 야외 음악회가 한창이었다. 아, 물론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재미있어 하다 보니까 또, 아, 이게 그 특별히 힘든 게 아니거든요. 막 공연 즐기고 또 막 노래 부르는 거 보고 하면은 저희 스트레스도 싹 사라지고 더 그 탈북 실태에 대해 더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보람감도 들고. 동아리 두 번입니다. 천 원만 기증하시면 아이스크림 두 개를 공짜로 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런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도와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게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어른들이 개입돼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희부터 바뀌어야 이 사회 전체가 바뀌고 또 남북한이 더 평화롭게 통합할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2013년 여름 촬영팀은 옥별이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중국 연길로 향했다. 공항에서 촬영 스케줄의 이동과 안내를 해주실 중국 공안분과 합류할 수 있었다. 연길은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곳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조선족이며 수많은 탈북자들에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잠시 거주할 수 있는 도시이다. 며칠 후 CCTV가 없는 어느 건물의 지하 노래방에서 옥별이와 첫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생활 곤란으로 보라니까 이렇게 엄마하고 자꾸 다투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나도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런 게 우리 집도 아니지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 아버지 교화 간다며 또 살아보겠다고 자기 자식들을 좀 이쁜 옷 입히겠다고 남 여자 동체했단 말이다. 동체했거든요. 저기는 동체 그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마 밉다 해도 안전부 끌려갔으니까 정말 막 왠지 너무나도 왠지 순간에 그렇게 막 아픈 아버지 그렇게 잡혀갔으니까 나도 막 울며 막 그러네 그랬는데 그 교화 갔다 와서 지금은 또 괜찮대요. 마이 몸이라면 좀 괜찮고 그리고 또 겨울에 왔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그 언니들도 좀 도와줘가지고 또 그 돈을 보내줘서 아버지 그걸로 또 많이 이렇게 마이 이렇게 몸이라면 주세요가지고 그래 우리 마담에 너는 참 복이 많은 애다. 아버지 다 죽게 된데 너 그렇게 와가지고 니 살아 아버지 살고 뭔 얘기했어? 제일 첫감이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예 목사님이 혹시 스파이 아닌가 해가지고 소리 막 저기 여자들이 막 안녕하세요 하면 들어오겠구나. 그 다음에 굳이 서야 마음 나가지고 소리 아, 그 다음 어제 살았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와서 보자고 하고서 전화번호를 다 적어주고 그러고 가고 그동안 그 친구들 생각이 좀 있다니 났어요? 네좀 그래 정이 들었나? 3일 지났어요. 23일날 22날이 도망쳐가지고 그런 게 동생은 또 내 생일이라고 엄마한테 스톤 가져서 뭐 지지고 먹고 하시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먹어요. 아, 엄마는 저렇게 자기 딸을 자기 데서 저렇게 뚫고 놓기 저렇게 좋은가 하네. 이때까지 자식 고생시키네. 아이, 그랬으면, 아이, 보낸 말도 미안하지 않는가. 이래가지고, 그래. 진짜 엄마 그때 원망만했어. 아이, 허망한 남이나라 땅에 가서 어디가 발레 가서 죽을지, 뭐, 어찔지 어떻게 알고, 허망하게 남이 말 듣고, 그래. 저렇게 막 제 딸을 보내겠다. 안 가고. 엄마도 울면서 자식이 잘 되라 그런다 하면서 잠깐 니 집에 가서 우리를 좀 살리달라면서 한 70일 산을 넘고 계속 넘어가지고 그 다음 부인당한테 막 비 쏟아지겠구나 막 그저 막 한지 그 다음에 옷이 우물고 다 젖어가지고 그 다음엔 한 7시간 8시간 걸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성격이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는 옥별이가 촬영팀을 데려간 곳은 놀이공원이었다. 작년 겨울 서먹하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 역시 투포원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촬영팀이 처음 만나본 옥별이는 지난 겨울 북한에서 나왔을 때의 경계가 서린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그 나이 또래처럼 잘 웃고 말도 많은 여자아이였다. 이렇게나 표정이 밝은 모습을 보고 나니 옥별이가 북한에서 탈출하며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의문이 생겼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를 데려오면 한 데다 시집 보낸다 했는데 다른 데다 보내. 같은 데 시집 가기로 했는데 한 명만 빼가지고 다른 데로 시집. 이렇게 다 갈라놨단 말이야. 쟤네 돈 벌기 위해서 다 갈라놨지. 그 다음에 아 너는 10년으로 가고? 예. 그래가지고 아 완전 사람이 되게 모서리더라 말이야. 이 자들은 이런 막 냄새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잘 때는 있잖아. 그 사람은 어디서 자고 나는 뒤에서 잔다 말이야. 소문에 막 나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 죽기보다 정말 못해가지고 있잖아. 난 다 같이 나가면 못 나가게 하지. 못 나가게 한다면 어디 가는 거고 막 그러겠지. 막 유학하겠지 뭐 나래. 한정말래. 그래. 막 집에 누가긴 뭐 창고인지 집인지 모르겠다. 우리 그런 데 누가 살았었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들어가자마자 막 땅 바닥이 구멍에서 딱 밀고 있잖아. 그 다음 거기다 레자 깔고 네가 청소를 다 했나? 그 다음에 그 창문에다가랑 보람색을 다 이렇게 싸서 치고 창문이랑 다 닦고 완전히 벽지랑 다 싸서 말로만 집이 완전히 궁색이랬단 말이. 그때는 아예 그냥 인신매매인 걸 알고 나왔구나. 나왔지. 그것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요즘에? 그때 당시? 어? 무조건 나오려면 일단 여자들은 일단 인신매매로? 네, 인신매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던 그녀의 탈출 루트는 적지 않게 충격이었다. 북한에서 중국 신명의 한족 남자에게 중국 돈 400원에 팔려간 후 처음 보는 남자와 살아야 했던 옷별이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매매원으로 팔려간 지 3주 만에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연변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그 후 1년 동안 연변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내며 소소하고 행복한 삶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식당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도 보내고 시장에서 할머니와 먹을 반찬이나 옷을 사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먹고 싶어. 1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한쪽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한쪽에서 엄마는 돈 보내라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공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